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. 그러면 맨 처음 데뷔했던 곡, 데뷔곡. 이제 맨 처음에 그때 시즌송으로 데뷔를 했는데 크리스마스에 캐롤로 데뷔를 했어요. 그래서 나 홀로 집에라고. 아, 영화 제목이랑 동명이네요. 네. 그래서 멜로디가 해피 크리스마스 이라면 좋겠지만 러블리 크리스마스 이라도 난 괜찮아 메리 크리스마스 지금 집에 나 홀로인 사람들 산타 클로즈 is coming to town. 좋다. 이런, 네, 계속 들어온다. 네, 약간 동요 같은 곡입니다. 아니 근데 저는 체즈 씨의 이 얘기를 듣고 좀 놀랐는데 이거 사실인가? 맨 처음에 네. 아이돌이 되고 싶어서 네. 진짜 오디션을 본 적이 있다. 아, 그렇습니다. 그 초등학생 때 아이돌이 너무 되고 싶었어요. 그 걸그룹이 너무 되고 싶어가지고 그때는 그 전화로 네. ARS로 오디션을 볼 수 있었어요. 음성 사섬에 이렇게 남기는 거. 맞아요. 있었어요, 맞아요. 네, 맞아요. 그래가지고 그때 이제 집 전화로 먼저 ARS로 이제 노래를 해서 합격을 해서 그치. 비공개 오디션을 보자. 합격했어요? 네, 그래서 그때 합격을 했어요. 합격했는데 왜 안 했어요, 그러면? 아, 그때 합격했다고 집으로 전화가 왔는데 어머니가 받으시고 안 한다고. 아이고, 어떡해. 그래서 속상했겠다. 그때 속상해가지고 막 울고불고 난리나고 난 아이돌 할 건데! 네, 막 그때도 막 뭐냐 이름도 막 생각해놓고 그랬는데 이름 뭐라고 생각해놨었는데? 그때 막 이제 어리니까 레인보우 막 이런 거 무지개 네, 이런 거 이제 생각하고 했는데 이해가 된다. 아, 그래서 못다 이룬 꿈을 요즘에 막 그래서 그런 일을 하고 계시는 거구나. 요즘 꿈을 이루고 계시더라고요.